지금 여기는 데살로니키고요. 저는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엊그제 밤에 도착했는데 어제는 종일 사진 정리하고 영상 편집하고 그러느라고 숙소에서 슈퍼마켓 간 거 빼고는 아무데도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투어를 해보려고요. 데살로니키가 어떤 모습인지. 아테네보다 더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와, 차도 정말 많고. 와, 완전 도시 느낌입니다. 지나가다가 수산시장 같은 데를 발견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키에는 어떤 생선들을 파는지. 와, 엄청 신선해 보여요. 와, 제가 좋아하는 문어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 분들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다 인사해주고 사진 찍어도 되니까 된다 그러고. 여기는 치킨을 팝니다. 계란이랑. 어, 양이라고 합니다. 양. 어, 징그러워. 먹을 때 맛있게 먹고서 이렇게 먹는 건 징그러워요. 와. 징그러운 것 같은데. 이거 양이래요. 양 머리를 먹나 봐요. 여기다? 시장은 언제나 재밌습니다. 익숙한 모습인데도 이상하게 시장에 먹으면 재밌어요. 여긴 소세지를 파네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이렇게 해서 시장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여기가 데살로니키 광장이에요. 저 뒤로 로만 아고라 있다고 하고요. 근데 다른 뭐 공원이나 광장보다는 조금 심플한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엄청 심플해요. 여기가 로만 아고라입니다. 엄청 큰 게 있어요. 정말 커요, 실제로 보면. 근데 귀엽다. 머리가 제 머리보다 훨씬 커요. 근데 정말 귀엽죠. 데살로니키의 바다입니다. 저기 괴한척이 오고 있어요. 되게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은데? 낚시하는 사람 있어요. 쿠바 말레꾼에서 낚시하던 사람들 생각난다.
저 소피아 가는 버스표 끊으러 왔어요. 여기는 데살로니키 기차역이고요. 기차역 옆에 인터내셔널 버스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가서 소피아 가는 버스표를 끊으려고요. Άλλαξε!